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주연이 꾸미기를 해야 되는데 내려와라. 무험하다. 주연이 공주죠. 무험하다. 어, 여기서요? 어? 일단 주연이께 이 예쁜 망토.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는데? 야, 주연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핑크색이잖아. 그쵸, 주연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연이 좋아하는 색깔인데. 어, 이번에 핑크색 좋아해. 드리본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부러 핑크색으로 준비해 주신 거야. 오. 자, 갑니다. 네? 오, 블랙걸이. 놀라요. 블랙걸이 많았잖아. 단지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새끼손가락 주실게요. 예. 자,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여기다 대네요. 오, 비물도 있어? 안 벌려지네. 자, 와. 마지막으로. 아, 아니, 아니에요. 아, 자, 야, 장갑이네. 와, 장갑. 들어갈까? 이거 형이야. 장갑적이야. 고무장갑. 장갑. 좋은데 좋은데. 이거 들어라 공주님. 액티시오 영원한 공주 유지연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어, 이거 왜 안 되노? 화내지마. 화내지마. 공주님 내가 해줄게. 새벽에 공주님 얘기하고 있으면. 네. 조금 뾰로롱이 뾰로롱. 조금 뾰로롱이 뾰로롱. 여기. 뾰로롱. 어, 가세요. 잠시만.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시만 주연아 도와줄게. 주워주는 거 도와줄게. 드십시오. 사과. 아, 소금 이거. 나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죄송합니다. 벌 받아. 이거 이 표정 이거 보면서 먹어. 근데 현실. 아우 이제 간지럽네. 나는 그냥 그래. 형이 간지럽네요. 형님 채소를 지키셔야죠. 물어 이거 어깨 올려봐. 주현 씨. 오 여자분들. 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해놓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손이 너무 이쁘다. 곰네. 이 손 잡고 싶은 사람. 왜? 아 뭐 안 하긴 했어 우리가. 자 제출할게요. 내일 하자 내일. 에이. 자 주현 씨 이거 먹고 있어요. 빌런지가 곧 나쁘세요. 내일 할 시간 없어. 잠시만. 어 안 돼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안돼 안돼. 우리 끝까지 할 거예요? 늘 끝까지 한다며. 일단이야 일단 해. 어 일단 해. 아 오늘 리얼티 하기가 싫어. 왜? 어, 얼굴이 너무 레전드예요. 내가 이마에 할게. 하나, 둘, 셋! 셋! 아! 홍감사! 야바! 주현 씨, 소감! 그룹을 한번 바르세요. 다음 생일은 누구죠? 지성이 꽉! 곽자식이요. 이렇게 계속 준비되는 모이카맥스. 자, 점수부터 얘기하도록. 됐나? 일단! 말하지 말도록! 이게 뭐야! 경진님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첫 만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첫 만남이요? 아직도 저는 도현이 형님이 그... 너 얘기하거라. 두 번을 아, 아직 안 열어드렸구나. 아... 아, 네. 맞습니다. 주현 씨. 예. 애교 물어보세요. 애교 부르라. 애교! 애교! 무협지에서 생사경의 경지까지 가게 되는 애교! 건면 되는 공주님! 어떻게 해야 나가? 공주님! 토핑 거 아니야? 예! 저 아 진짜 발 나해! 야! 나 이제 뭐 안 나와! 아니 맞다 뭐라고! 야! 집중! 어허 내 생일이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죠. 그쵸?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바로 전 생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예. 혹시 그분이... 아니, 근데 잠시만. 네. 어머니께! 생일이 아직 생일이야. 아, 내가 나 진짜 아직 생일이야. 더 할 뻔했어. 오케이, 그러면 혹시 이제 공주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아, 어? 형준님한테. 형준이? 아니요. 네. 40분 동안 아직 안 돼요. 아, 아직 안 돼요? 네, 준하님. 무건일. 네, 마지막에 쪽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여기 해, 여기. 꼭 그래야만. 반역죄다! 말을 따르지 않는. 이거 입에 넣을 거야, 이렇게. 너만 웃는 게 아니야. 여기 해야 돼, 여기. 네, 공주님. 야, 고맙습니다. 이러면 공주 돈 받아야 돼. 하나, 둘, 셋! 공주님 어떠하셨습니까?
하니까 내년 생일에 더 노력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형님들 38분만 견디면 뚜껑 풀 수 있는 거야. 바로 응징 들어갈 수 있어. 응징 들어갈게. 우리 홍준님 오늘 생일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뜻깊은 생일이었습니다. 네. 생일 축하를 두 번 받았잖아요. 맞죠. 축제, 축제에서 받은 것 같고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제가 공지 말아줬습니다. 네. 역시 우리 공주님 노래도 잘 부르시네요. 네. 아무튼 나 봤어. 다시 한번 우리 공주님의 생일 축하드리면서